스와힐리어로 이제 빛나는 산 또는 위대한 산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최고봉이고 100만 년 전부터 형성된 가장 큰 화산. 5,895m를 올라가지만 특별한 산악 기술이 없이 누구나 올라갈 수 있는 난이도여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하는 거거든요. 열대 우림지대, 연봉림지대, 부산 사막, 그리고 만년설까지 굉장히 다양한 경관이 펼쳐지는 그런 곳입니다. 길이 너무 예뻐. 언니, 언니 원숭이 찾았어, 원숭이. 어디? 어디? 아, 저기 있다. 짱구! 어디? 올라왔어. 지금 관목지대예요. 구름만 시원하네요. 이게 안개가 아니라 구름인 게 너무 신기해. 그렇죠. 영화 속에 나오는 그런 것 같아. 끝이 없는 느낌이야. 인생에 딱 한 번쯤 뭔가 도전을 해봐야 될 것만 같은 함께 이렇게 뭔가를 하게 된다고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도전에 뭔가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이제 올해 35이 됐거든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봐야지. 한계에 부딪히고 되게 어떻게 보면 약간 고생하는 걸 좋아해요, 제가. 킬리만자로도 뭔가 제 안에 있는 그런 하나의 벽을 깨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혼자 살아간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더 이 도전을 하고 싶었던 이유도 있었고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거 산? 저거 킬리만자로 아니겠지? 저거 산이야? 저기 지금 구름 뒤에 오빠. 와, 이게 산이야? 저기 구름 뒤에 있는 거 맞지? 오빠 이거랑. 와, 대박인데? 맞죠? 맞겠지? 안녕하세요. 등산을 좋아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 네, 불암산을 갔는데 그 정상까지 올라가는 그 단계에 그 자연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힐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대자연은 진짜 하늘은 구름 여기가 눈앞에 있는 것 같은 아 이래서 산을 타는구나 이런 게 느낌 받았어요. 누룽지 백숙. 너무 맛있었어요? 이 맛이 오는구나. 그것 때문에 진짜. 와 꿀맛이야 꿀맛. 근데 그게 그냥 먹은 맛이 없고 그렇게 산을 타고 내려와야 맛있는 거더라고요. 킬리만자로 대해서 좀 알고 계신 거 있으세요? 예전에 선배님의 노래 제목이기도 하고 그리고 서치를 좀 해봤는데 아 이런 산이구나 딱 보니까 되게 멋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 이래서 사람들이 인생에 한번 가고 싶어하는 산 중에 하나구나. 킬리스트고 실패도 많이 하는 산이라고 들었어요. 처음 저희 프로그램 받았을 때 어떠셨어요? 그 사람을 알려면 운전도 시켜봐야 된다, 산을 같이 타봐야 된다, 뭐 여행을 같이 가봐라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잖아요.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내 자신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고 거기서 백숙 한번 끓여볼까요? 누룽지 백숙. 오, 괜찮아요.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이러면 또 일이 커지는데. 와 여기 보니까 약간 조금 느낌이 뭔가 시작됐네. 시작됐다. 산악회 발대식 이런 것도 찍어놔야지. 산악회라고 하니까 되게 친근한데 느낌?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아, 왜 도망가지? 들어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아, 되게 귀엽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추천 뵙겠습니다. 오, 어떡해. 오, 저 처음 뵀어요. 킬리만자로로 간다고. 저 소름 돋았어요. 저는 무조건 하겠습니다. 이랬죠. 5천 거의 800꼬지 정도. 제 인생의 최대의 높은 산을 갈 수 있는 기회니까. 동해는 어느 산 가보셨어요? 저요? 뭐 북한산, 도봉산, 수락산, 수리산. 제가 밧줄 타고 바위 타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무서운 걸 잘해요. 위에서 찍힌 저예요. 와. 무슨 고수까지는 아니고 중고수. 저도 인천에 살았어가지고 인천에 있는 산들은 정말 그냥 매일매일 갈 정도로 갔었고요. 산이 타면 제가 속도가 붙고 2시간 왔다 갔다 한 거리가 다음에는 1시간 반이 되고 다음에는 1시간이 되고 이게 조금 매력 있는 거? 라고 생각했죠. 킬리만자로에 대해서 검색도 좀 해보셨어요? 그래서 저도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네. 공인을 좀 보고 저, 아니 아니 물어보고 싶어서 필요한 것들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저는 다 가져가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여긴 공수도 안 되잖아요. 등산 장갑, 스틱, 타올, 그리고 랜턴은 필요할까요? LED로 사야 돼요? 모자, 무릎 보호대, 삭스 뭐 이런 거 사야 된다. 두피 작아지는 뭐 이런 것도 있다면서요. 파우치 그런 것도 지금 다 구매할 생각이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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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뵙겠습니다. 아, 처음 뵙겠습니다. 맞다. 다 처음이구나. 네. 오늘 처음인 게 맞네. 네. 선배님도 산 자주 타세요? 산이요? 네. 좋아해요. 좋아하세요? 선배님 좋아하세요? 최근에 우리 매니저가 산에 빠져가지고 매니저님께서요? 한번 낮은 산을 같이 갔다가 백숙을 먹는데 아 이 맛에 또 오는구나. 그쵸, 맞아요 맞아요. 근데 원래 백숙 먹으러 가는 건데 백숙 먼저 먹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맞아요. 맞아. 진짜 그런 적도 있어요. 이 맛에 오는구나 내려가는데 정말 이러고 내려와 너무 아파가지고 이 무릎 보호대도 하시면 좋아요. 워낙 이제 아니 어렸을 때 춤추면 아 맞아 우동 쪽으로 저는 지금 운동을 해요. 아 그거 다치면 쳤구나. 아 그렇구나. 비 올 때 딱 알잖아. 아, 알죠 알죠. 다친 데도 다 알죠. 오른쪽, 오른쪽이 딱 아프고 그렇죠. 이게 사람이 극한의 상황에 오다 보면 그 사람의 본성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취향 삼아? 농담이고요. 그냥 재밌을 것 같았어요. 산 타는 게 사람들하고 더 가까이 친해질 수 있고 끈끈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친구들이 더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출연자 한번 하세요. 아 궁금하죠. 여자분 세 분에 오 그럼 혹시 옆에서 네 명이 탄 크루가 되어서 아. 이제 올라가는 형식을 너무 좋게 봤어요. 얼마든지 해줄 수 있어. 언니 이거는 여기 하나 딱 남았어. 제가 먹어도 돼요? 네 언니 먹어. 어, 두 개인데? 오빠 봐. 오빠 봐. 오빠 봐. 언니 이거 진짜 이거 대박이야. 근데 저는 진짜로 약간 팀원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고산병도 그렇고 정말 증상이 딱 있었을 때 말을 해야 대처가 있는데 저는 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러다가 혼자 골병든 스타일이라 전 이번에는 진짜 힘들면 도움을 청할 거고 저는 제가 가방을 못 들겠으면 부탁을 드릴 거고 만약에 부탁을 했는데 못 하겠으면 진짜 거기서 그쵸, 나는 나도 그치? 힘들어 나도 못 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줘야 진짜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솔직하게.
우리 또 모이나? 그땐 언니 집으로 가나? 어떡해. 그땐 뭐 해주실 거예요? 저거 노래방 놀자 그냥. 응, 좋아요. 오빠는? 오빠 먼저 할래요? 제가 먼저 할게요. 매도 먼저 만든 게 낫다고. 알 수 없는 인생. 인생 산악회인가요? 1번 후보. 조명 좀 낮춰주세요. 조명 좀 낮춰주세요. 쑥스러워.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낮춰줘. 됐다. 좋습니다. 언제쯤 사랑을 다 알까요? 언제쯤 세상을 다 알까요? 시간을 되돌릴 수 없나요? 조금만 늦춰줄 수 없나요? 눈부신 시절날의 지난 날이 그리워요. 소원해 따! 오늘도 그저 그런 날이네요. 소원은 따! 하루가 왜 이리 동빠르죠? 나 가끔은 거울 속에 비친 내가 무척 어색하죠. 정말 몰라보게 변했네요. 언제쯤 사랑을 다 알까요? 언니 이것도 예쁘다. 이거 예뻐? 얼마나 살아봐야 알까요? 정말 그런 날이 올까요? 시간을 되돌릴 순 없나요? 조금만 늦춰줄 순 없나요? 눈부신 시절 나의 지난 날이 그리워요. 와 이거 진짜 와 너무 떨렸다. 이거 알아? 제목 뭐예요 언니? 오늘 뭐 했는지 말해봐. 근데 내가 이 노래를 진짜 며칠 전에 들었거든? 아 권진아님 노래구나. 아. 진짜 다 발라드를 부르는구나. 네가 없는 밤이 너 없이 혼자서 보내는 주말이. 이젠 더 변해졌는데 손도다 목소리 듣고 싶으니까 오늘 뭐 했는지 말해봐. 그냥 네 생각이 나서 어떻게 지내니. 갑자기 전화해 미안해. 조금 힘든 하루였어. 정말 미안해. 거다 사기캐다. 그치 사기캐. 이제 연락 안 할게. 연락해주세요. 느낌이 오잖아. 떨리고 있잖아. 언제까지 눈치만 볼 거니. 네 맘을 말해봐. 다 좀 손을 잡아. 저는 그 춤 자신 있으니까 춤 열심히. 아 이거 가야지. 언니 내가 이걸로 오마이걸 했어. 끝까지 내가 꾸려 하지만 아니면 차라리 다른 사람 만나. 그럴래지 마. 잠깐만 나가 있어.
모르겠어. 하나, 둘, 셋, 넷. 나에게 맞추지 마. 와. 나에게 더 바라지 마. 거품처럼 커진 남들. 이게 뭐지? 댄스 브레이크. 아 근데 너 춤 잘 춘다. 그러니까 언니 춤 진짜 잘 춰. 저 오빠 말한. 와 대박. 애프터 스쿨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언니 개인 막 개인 그거. 아 메인 댄서가 있긴 했지만 저도 약간 서브 댄서 정도 있었어. 좋아하는 노래 뭐 있어? 좋아하는 노래요? 서영은의 혼자가 아닌 나 약간 이런 거 희망적이고. 어 그 노래 좋다. 그렇죠. 한 줄씩 부를까요? 다 같이 그냥 다 같이 떼창 떼창. 어, 맞아 이런. 아 일어나 일어나는 거야? 아, 뭐 이런 것도 있었네. 아, 귀여워. 다시. 하나, 둘, 셋. 이제 다시 울진 않겠어. 더는 슬퍼하지 않아. 다시 외로움에 슬픔에 난 흔들리지 않겠어. 더는 약해지지 않을게. 하나 둘 셋 하면 이런 느낌 줘야 돼. 하나 둘 셋. 오 나왔어. 진짜. 한눈에 가까워진 것 같아. 와 진짜 너무 예쁘다. 감동적이야. 진짜 올렸어. 이런 모습. 와 너무 멋있는데. 산에 한번 올라봐야 인생을 논할 수 있고. 이게 키즈 만자로 알아?